여기 아, 네. 와, 음식 되게 많아. 이 소시지 아니면 그 소시지. 조금 매콤한. 나 크림 소시지. 마카로니 좀 달라 그래. 어. She wants macaroni. Yeah. You can't have both. She's one or the other. Stay sold. You can't have both. She's one or the other. Stay sold. Ah, really? Not both? 하나만. 하나만 할 수 있어. Hey, boy.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You got two choices. Yes or yes. 아, 나 이거 샐러드는 아. 안 되는 건가? 아, 아 이거 먹을 걸 그런 건가? 아. 그러니까 맛봐야 되는데 저희. 디저트 포함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래요. 여기 뭐 젤리, 뭐 과일. 음료수만 더 넣었어. 이거 아, 돈 내는 거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아, 그럼 돈 내는 거야. 일단 가보자. 거의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그 밀셋은요, 원래 이게 메인이고 스타터는 없대요. 디저트는 따로 그 작은 통에 있는 젤리 아니면 과일 그게 밀셋에 들어 있는데. 얼마야 이게? 3.6 파운드. 네, 5천 원. 5천 원. 이 소스를 찍으면서 먹는 거예요? 그레이비 네. 맞아요. 엄청 부드러운데 근데. 소시지가 짜면 같이 먹으면 돼. 지금 한참 먹을 나이거든. 영양도 막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아 근데 솔직히 제 입맛에. 영국 급식 이 정도면 꽤 괜찮아요. 어, 그래요? 다른 영국 학교에 비해서 비교했으면 이게 맛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제 생각에. 왜냐면 제 초등학교 기억나면 진짜 맛대가리 하나도 없었어요. 맛대가리 하나도 없었어요. 맛대가리. 와, 나 영국 사람 입에서 맛대가리라는 말 처음 들어. 근데 영어인 줄 알았어요, 맛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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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가 한국말이 텄어. 그냥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건강해요. 아, 그렇죠, 맞아요.